안녕하세요. 신효섭 셰프입니다. K 레시피 가이드 8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오늘은 중급 코스 두 번째 K 레시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맛 살릴 요리와 함께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K 레시피는요, 닭갈비입니다. 이 매콤한 맛이 일품인 음식이죠. 이 치킨 스튜보다는 살짝 달짝지근하고요, 매콤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 닭갈비는 이미 여러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는데요, 한국 대표 오피스 드라마 미생, 이 미생에서도 닭갈비가 여러 번 소개되기도 했고요, 한국 예능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정말 닭갈비 위에 치즈를 얹어서 먹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닭갈비가 언제 처음 먹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50년대 말쯤에 강원도 춘천의 한 술집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고 해요. 이 술안주가 술안주로 나왔는데 이 닭의 갈비살을 양념에 재워서 숯불에 구워 먹은 것이 시초였다고 합니다. 값싸고 양이 많아서 군부대 장병들에게 큰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지금까지도 닭갈비는 술안주로 굉장히 많이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네, 어떤 술과도 잘 어울리는 만큼 이 회식 자리에서도 인기를 끄는 메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언제 먹어도 맛있는 닭갈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일단 닭다리살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닭갈비는요, 보통 이 닭다리살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닭다리살에 뼈를 제거한 상태로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닭의 뼈를 제거한 닭다리살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익히다 보면 좀 작아지기 때문에 한 5에서 한 7cm 정도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물론 닭갈비가 다른 부위로도 할 수는 있는데요, 이 닭다리살에서 나오는 특유의 닭 기름맛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닭다리살을 좀 첨가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한국의 특유의 닭갈비의 그 진한 닭의 맛을, 풍미를 함께 느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닭을 썰어서 담아 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추장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청주예요. 청주, 설탕, 다진 마늘, 그리고 고춧가루, 자, 그리고 잡내를 잡아줄 생강즙이에요. 양파를 갈아서 넣어주는데요, 사실 이 양파를 갈아서 넣어주시면은 장점이, 이 한식에서 매운 양념을 할 때 이 숙성을 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바로 양념을 해주기보다는 뭐 양파나 사과, 배 이렇게 천연의 단맛을 넣고 한 2-3일 정도 숙성을 해서 양념을 해주시면은 더 맛있는 매콤한 양념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 갈아놓은 양파를 함께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간장, 간을 잡아주시고, 그 후춧가루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는 단맛을 또 내줄 물엿을 넣어주시면 돼요. 물엿, 그리고 여기에 참기름, 이제 소금, 카레가루 넣고 잘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양념장을 맛있게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물론 바로 드셔도 좋지만 조금 숙성을 해 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준비해 놓은 닭고기를 큰 볼에 담으시고요, 양념장을 다 넣지 마시고 나눠서 조물조물 뭉쳐 놓으세요. 양념에 재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채소를 손질을 할 건데요, 먼저 양배추예요. 이 양배추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좀 매운 음식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위 보호해 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줍니다. 양배추를 자를 때는 이렇게 손을 한번 눌러서 자 3-4cm 정도 좀 큼직하게 썰어주셔도 돼요. 잘라서 볼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당근 그리고 양파, 대파 이런 것들을 손질하겠습니다. 볶음용이기 때문에 너무 얇게 썰지 마시고요. 2cm 정도로 두께로 비슷한 크기로 대파는 고구마는 뭐 껍질을 깨끗이 세척했으면 껍질째 쓰셔도 되고요. 자 마늘은 반으로 썰어서 편 썰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손질을 했습니다. 자 떡볶이 떡은 이렇게 물에 담가서 그냥 바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긴 가래떡이면은요 좀 이렇게 먹기 편하게 5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오늘 떡볶이 떡을 준비해서 그냥 바로 넣을 거예요. 자 이제 모든 재료가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바로 볶아서 오늘의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팬이 달궈졌습니다. 달궈졌으면요 식용유를 둘러주시고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식용유를 넣지 마시고 고추기름을 넣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정말 매콤하게 즐길 수 있어요. 재워놓은 닭다리살을 먼저 넣을 거예요. 우후. 자, 타지 않게 잘 볶아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채소를 넣고 같이 볶으시면은 채소가 너무 빨리 익어버리기 때문에 채소는 조금 나중에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채소 중에서도 잘 안 익는 채소들 먼저 넣고 익혀주시는 게 좋겠죠? 불 조절은 초반에는 좀 채소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중간에서 약한 불로 익혀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채소가 들어가서 수분이 충분히 나왔을 때는 불을 세게 놓으셔도 잘 안 탈 거예요. 닭이 익기 시작하면 이때 단단한 채소죠. 특히나 이 고구마가 잘 안 익어요. 그래서 고구마 먼저 넣고요. 고구마 마늘 넣고 익힐게요. 자 이제 나머지 채소들과 나머지 재료들을 다 넣고 나머지 소스까지 다 넣고 익힐 거예요. 양배추 그리고 준비해놓은 채소를 다 넣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양념 있죠? 남은 양념을 위에다가 올려주는 거예요. 뭐 타지 않고 눌러붙지만 않게 잘 볶아주시면 돼요. 자 볶아 닭이 진짜 맛있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닭 껍질과 이 사이에서 기름이 나오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 이 채소가 다 익어서 어느 정도 숨이 살짝 죽고 고구마가 살짝 익어서 고구마가 살짝 부스러지는 그 타이밍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우리 좀 더 익혀보도록 하죠. 자 이제 닭다리살이 완전히 익었습니다. 이제 그릇에 한번 담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파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저는 고추를 조금 했는데 고추를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해서 닭갈비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 양념의 그 향이 너무 좋아요. 양념이 정말 잘 배었어. 정말 잘 모였고 뭔가 닭고기가 정말 촉촉하니 너무 좋아요. 자 오늘 요리 닭갈비 함께 만들어 봤는데 어떠셨나요? 이번에도 어렵지 않으셨죠? 앞으로 저와 함께 한다면 한식을 더 쉽고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도 중국 K 레시피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파이팅 있게 만나도록 해요. 안녕!